네, 오늘 9시 티오프는 배우 이정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페이드 구질을 마스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요. 좀 더 자세한 골프 프로필 확인하겠습니다. 그저 공 치는 게 좋고 자연 속 필드가 좋아서 시작한 골프. 하지만 이제는 골프로 사람을 알아가고 인생을 배우기 시작했다는데요. 구력 15년, 평균 스코어 82타, 기복 없이 꾸준한 플레이가 장점이라고 합니다. 네, 평균 타수는 82타, 베스트 스코어는 73타라고 했는데요. 뭐 홀인원은 몇 번 하셨는지 아니면 좀 기억에 남는 기록 같은 게 있을까요? 홀인원은 한 번도 못했고요. 한 번도 못했고. 아, 그래요? 예, 예. 못했고 알바트로스를 했습니다. 알바트로스. 어. 알바트로스를 네, 했어요? 맞췄습니다. 네. 야. 근데 베스트 스코어가 70? 네, 73. 3타? 네. 오, 생각보다 그쵸? 생각보다 높아요. 나 언더파 많이 쳤을 줄 알았는데. 아, 저 언더파는 못 쳐봤습니다. 73은 아, 많이 쳐봤는데 네. 언더파는 못 쳐봤습니다. 어. 자, 그러면 뭐 워낙 실력자인데요. 구질을 바꾸고 있는 이정진 씨입니다. 오늘 레슨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바로 이정진 씨의 스윙 확인과 함께 9시 티오프 본격 레슨 출발하겠습니다. 몇 번 아이네요? 7번입니다. 7번. 네. 거리는 한 155, 160m? 155 정도 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요거는 잘 맞은 공인데 약간 아직 약간 같은데. 네, 네. 네. 그러니까 거리는 내가 보기엔 좀 일관성 있게 가는데 페이드를 좀 안정적으로 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그래도 스윙 플레인을 좀 정확하게 좀 맞춰야 돼요. 그 찍어놓은 그 영상이 있으니까 영상을 보면서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정면에서 볼 때는 내가 박스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은 좋은데요. 박스 안에서 스윙을 했을 때 요 안에서 얼마나 체중이 잘 효과적으로 잘 움직이는지. 근데 지금 백스윙 이렇게 갔을 때 조금 아쉬운 거는 골반이 조금 더 제자리에서 턴이 되면 네. 더 좋을 것 같은데 골반이 살짝 밀리고 가고 있죠. 그러니까 골반이 좌우로 움직이면은 스윙 플레인이 살짝은 처져 다닐 수가 있어요. 다운스윙 내려올 때 골반을 이렇게 잘 밀고 가면서 체중 이동도 아주 좋고 근데 임팩트 순간에 특히 이제 아이언이 머리가 이렇게 뒤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약간 걷어올려지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 탑핑 난 것도 그래서 미스가 난 걸 거고 피니시나 이런 체중 이동은 굉장히 좋아요. 이거보다 일단은 내가 그 이제 정면에서 내가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되고 그리고 요건 측면의 스윙이에요. 스윙 플레인을 그 체크를 할 때 백스윙 탑은 지금 굉장히 좀 간결하게 짧게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처음 시작을 해서 탑에 올라갔을 때 요 위치가 그렇게 아주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근데 결국에는 다운스윙 내려올 때 요 선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그 공은 약간 드로우 구질이 날 수밖에 없고 요거보다 조금 높게 내려와야지 페이드 구질이 날 수가 있는데 지금 요 위치에서는 올라갈 때도 조금 인사이드로 올라오고 내려올 때도 조금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아직 드로우 시간이 남아있네요. 예, 여기서는 약간 인아웃으로 그러니까 특히 이제 팔로스로 나갈 때 약간 아웃사이드로 가잖아요. 네. 그리고 저기 기계에도 보면은 뻔히 보이잖아요. 네네. 인아웃 궤도로 나가면은 이거는 페이드가 네. 날 수가 없죠. 다 들어오죠. 예, 그래서 아, 뭐를 지금 연습을 하면 되냐면 일단 백스윙 올라갈 때 테이크어웨이 할 때 이 스윙 플레인이 약간 여기서부터 처지잖아요. 요거를 조금 여기 어디 가운데쯤 오게 조금 더 가운데 쪽으로 올릴 수 있으면은 조금은 백스윙을 더 업라이트를 한다는 느낌 네네. 그런 느낌으로 하고 골반을 잡아놓고 몸의 회전을 조금 더 크게